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안녕하세요. 필름 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은 국민일보 마이투엘브가 만드는 책 속의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한 권의 신간 서적을 소개하고요.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해서 일상과 신앙의 다리를 놓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은요,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입니다. 조합이 쉽지 않은 이 냉정하다는 것과 이타주의를 결합시켜서요, 냉정한 이타주의자. 참 특이한 제목인데요. 부제는 이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열정이 아닌 냉정이다. 참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좋은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때 이 책에서는 이런 질문 하나 던지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을 보고서 다급했던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서툴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그 여인을 장애로 만드는 것, 과연 이것이 선행일까? 좀 기다리고서 전문가들이 와서 그녀를 제대로 심폐소생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훨씬 선행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요, 결국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의도만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발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보다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선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맺어야 된다는 강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표현 하나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효율적인 이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행이 충분히 과학적인 데이터나 좀 더 준비를 할 수 있다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랫동안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효율과 이타주의를 결합해서요, 그만그만한 선행을 하자는 게 아니고 힘 닿는 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선행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착한 일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남을 돕는 특정한 방식이 소용없다고 주장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떤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냥 내 의지, 선의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있다라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최대한의 효과를 줄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나서야 되지 않을까를 주장하는 책이 바로 이 책, 냉정한 이타주의자입니다. 저자를 소개하겠는데요. 저자는 윌리엄 매거스킬이라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과 부교수입니다. 동시에 이 비영리 단체인 Giving What We Can 그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1987년생인 꽤 젊죠. 이 젊은 철학자인 매거스킬이요, 기부 문화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킨 이 효율적 이타주의의 운동을 이끄는 핵심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에 그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 BBC 등 각종 언론에서도 이 책이 많이 소개가 됐고요. 이 책에 대한 실린 내용들에서 유래한 좋은 글들을 유수 매체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국 옥스퍼드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책은 효율적 이타주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데이터와 자기의 논지가 시주가 날 줄로 잘 엮여져서 상당히 정교하게 우리를 설득하는 책입니다. 자, 이제 책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요,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들의 그 질문들을 상당히 상세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그 생각을 환기시키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만드는데요. 일단은
큰 네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선을 행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어떤 단체에 기부해야 할까? 세 번째는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떤 명분에 집중해야 할까라는 이 네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책은 이 네 가지 질문에 하위 또 다른 세부적인 질문들을 엮어가면서 이 논지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선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요. 다섯 가지 또 작은 질문들이 따라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또 방치되고 있는 분야는 없는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성공했을 때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자원들이 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찾아와서 함께 봉사할 때 그 현장에서 종종 경험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이 귀한 사람들의 뜻과 시간이 허비되는 것들을 참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만 관심을 준비하는 쪽에서 이 단체에서 했더라면 훨씬 더 파급력이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험들을 저는 많이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첫 번째 질문에 이 질문들, 세부 질문까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상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단체에 기부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자, 이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가? 사업에 있어서 비용 효율성이 높은 편인가? 사업의 실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는가?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단체는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단체에 기부할 때 그 단체에서 외부에 보이고 있는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인쇄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그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참여할 때 그 단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참견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단체에게도 사실 이런 객관적인 그리고 돕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피드백을 주는 것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요. 이런 시선과 이런 그 참여들이 결국 이 단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까? 그러니까 착한 일에 직접 선한 일에 내가 관여를 하고자 그 당사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적성에 맞는가예요. 단지 선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무조건 동참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적성이 맞는가도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이 내 영향력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기독교 사역과 여러 현장에서 있다 보니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이 얼마 안 가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또는 자기의 적성 또는 자신의 성장 가능성에 회의를 품으면서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단체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품고 떠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었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참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적성 이곳에 대해서 이곳을 통해 자기가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나설 때에도 이런 질문들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선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참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선한 일들에 대한 여러 스펙트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내가 응답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떤 명분에 집중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규모 또 방치하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어떤 곳을 도우려고 할 때 왜 그곳이 내가 도움이 가기 전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는가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참여했을 때 해결하기에 용이한 문제인가? 그리고 이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요 네 번째는 제가 곧 낭독의 시간에서 읽을 챕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갖가지 문제에 키가 질려서 더러 이렇게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도와봤자 양동에 물 한 방울 더 보태는 격이지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건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한 방울의 크기지 양동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매우 커다란 물 한 방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비용으로 우리가 누리는 편익보다 100배나 더 많은 편익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수천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낭독의 시간입니다. 책의 한 챕터를 읽어드리면서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책 내용 중에 챕터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챕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당신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고 가정해보자. 불타는 건물로 뛰어들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연기와 불꽃을 해치고 무사히 한 사람을 구했다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여러 명의 목숨을 구한다면 어떨까? 이를테면 이번 주에는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고 그 다음 주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총알을 막아 사람을 구한다면 뉴스에 등장해 영웅 대접을 받을 테고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큰 선행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가장 엄밀한 추정치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400이다.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매년 기부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다. 평생을 통틀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부는 화염에 휩싸인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처럼 눈부신 액션은 없어도 생명을 구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가장 효율적인 단체에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니 그만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을까? 자, 네 번째 챕터 재해구에 기부하면 안 되는 이유 부분을 또 발췌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정 분야가 이미 많은 관심과 자금을 모은 상태라면 굳이 그 분야에 추가 자원을 보태봐야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 반면 상대적으로 방치된 분야라면 효율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재해구호를 예로 들어보자.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 지진이 발생했다. 1900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네 번째로 강력했던 이 지진의 여파로 40m에 달하는 쓰나미가 해안에서 약 10km 떨어진 내륙까지 밀려왔다. 워낙 강력한 지진이다 보니 일본 열도가 동쪽으로 2.4m 이동할 정도였다. 수백만 가구의 전기 및 수도 공급이 끊겼고 사망자 수는 수천 명에 이르렀다. 이보다 1년 전인 2010년 1월 10일에는 아이티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수도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레오간 근처가 진원지였다. 이 지진으로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교도소 등을 포함해 약 28만 채의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산됐다. 콜레라도 창궐해 수천 명의 목숨을 잃었다. 두 지진은 세계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대규모의 인도주의 구호활동이 진행됐고 전 세계 뉴스도 지진 소식으로 도배됐다. 구호단체들이 일제히 구호활동에 나서면서 전 세계인들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 지진 직후 모금된 국조 원조금은 두 건 모두 각각 약 $50억에 달했다. 두 재해 모두 지진이 원인이었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런데 두 가지 점만은 판이했는데 이 때문에 국제구호단체의 대응 방식이 왜 그렇게 유사했던 건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사상자 수에서 극적인 차이가 있다. 일본 지진으로 숨진 사람은 사후 사망자까지 포함해 15,000명이었다. 한편 IT 지진 사망자는 15만 명이었다. 둘째, 세계 4위 경제대국인 일본은 그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처할 자원이 있었지만 IT는 그렇지 않았다. 일본은 1인당 GDP 기준으로 IT보다 30배 부유한 나라고 GDP는 1000배 더 많다. 급기야 일본 적십자 화산은 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나흘 만인 3월 15일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게 이른다. 일본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연맹이 지원에 힘입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구호 및 여타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빈곤 구제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재구호에 기부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합리적인 이유도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 설명 가능하다.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목숨을 잃고 있다. 이 정도 규모면 IT, 도쿠, 스쿠안 지진보다 훨씬 더 큰 재난이라 할 만하다. 매일 18,000명의 아이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다. 일본 지진 당시 구호단체들에 부어진 기금은 사망자 한 명당 33만 달러였다. 반면 빈곤으로 인한 사망자 한 명당 공적 원조 및 민간 자선 활동을 통해 투입되는 금액은 평균 15,000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및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긴급재난구조활동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된 보건사업들에 비해 비용은 더 많이 들고 효율은 더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감정에 휘둘리며 기존 문제보다 새로운 사건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해가 발생하면 이에 자극받은 우리 뇌의 감정 충추는 재해를 긴급 상황이라고 인식한다. 실은 긴급 상황이 늘 발생하고 있다는 데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질병, 가난, 독재 등 일상적인 긴급 상황에는 감정이 무뎌져 있기 때문이다. 재해는 새롭고 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한층 강력하고 즉각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더 중요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건이라고 우리의 무의식을 오도하는 것이다. 수학체감의 법칙은 어떤 사건이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켜 돕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이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당신처럼 감정에 휘둘려 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사고를 접했을 때에는 일단 울컥 솟는 감정을 억누르고 유사한 재난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돈이 가장 큰 보탬이 될 곳에 기부해야 한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좀 섬뜩하기까지 아주 좀 냉정하다 싶기도 한데요. 놀랍게도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한데도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선한 의도들에 지혜가 더해질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한 열매는 궁극적으로 이 땅의 악을 몰아내는데 더 크게 깊게 넓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NGO 단체부터 해서 이런 사역 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현장의 실무자들 또 이런 곳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냉정한 이타주의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꼼꼼하게 차가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차가운 머릿속에 뜨거운 가슴을 갖는 균형 잡힌 사역, 오래가는 사역이 우리에게 그리고 오래가는 선한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끝부분을 인용하면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식을 택하든
바로 오늘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딛는 날이라고 생각하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요. 오늘도 그 가능성을 믿으면서 지혜를 배워가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행복하십시오.